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시련을 치유하는 열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죠.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만 상처받을 일들이 생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즉, 나의 내면에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그러한 경험들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그렉 브레이든의 책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김영사이며 옮긴 이는 황소연님이네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정이 곧 기도입니다. 이 원칙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기도가 실패 없이 응답받는 위대한 비밀을 알게 된 셈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로 선택한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랑과 공감, 이해, 보살핌을 바란다면 내면에서 그런 자질을 키워야 신의 마음이 그것을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반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풍요를 바란다면 삶 속에 이미 존재하는 풍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깨달았고 아름다움과 축복, 지혜, 상처에 숨겨진 힘도 알았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일상에서 작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고대 비결을 어떻게 활용해야 인생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전혀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아주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제럴드의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친구도, 부모님마저도 제럴드가 일으킨 분란 때문에 잠시 그를 내쳤죠. 그는 해야 한다고 느낀 대로 선택한 것뿐인데 그 파급효과는 그를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곧장 이끌었던 겁니다. 제럴드는 어두운 밤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닫자마자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상실이 수반하는 분노와 슬픔, 배신, 절망이 가득한 어둡고 험한 길로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차츰 더 좋은 사람이 되리라고 믿고 영혼 깊숙이 들어가서 자신에게 벌어진 일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힘을 얻을 것인가?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는 데는 반드시 의지가 필요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지만으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의지를 현실화하려면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제럴드는 아래의 과정에 따라 자신의 의지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상처는 스승이요, 지혜는 교훈입니다. 어떤 시련을 만나든 그것을 치유하는 열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가 되었을 때만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즉, 상처를 치유하는 감정의 도구를 모두 갖추었을 때 우리에게 상처를 극복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경험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통에 대처하는 야릇하지만 강력한 비결인 겁니다. 제럴드는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고 말하였지만 스스로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겁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상처받은 경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였죠. 제럴드는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며 시련을 헤쳐나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축복은 감정의 윤활유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과정을 밟을 때 우리는 상처를 무언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상처를 보류하게 됩니다. 저는 제럴드에게 그가 겪은 모든 경험을 축복하라고 권하였죠. 그러자 그는 모두 다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모두 다요. 축복에 성공하려면 상처를 준 사람부터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까지
상처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모든 경험을 수용하고 감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럴드는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죠. 결국 상처를 받은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을 배신한 여자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에 입은 상처의 근원이 그녀라고 생각하였죠. 그러고 나서 그가 상처받는 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축복의 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대상에는 그의 딸들, 전 아내, 부모님, 친구들이 포함되었죠. 그는 축복하는 동안 무언가 다른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생기도록 자신의 상처를 잠시 한편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 무언가란 인생을 큰 그림으로 바라보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임해 보이는 사건들이 결코 모임해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능력이었죠. 인생의 경험들이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자 그는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움은 상처를 낫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어떤 상황이 갖는 대칭성, 균형, 인과관계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일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법이 일어나죠. 왜 상처를 받았는지 이해하게 되고 터널 끝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이면서 가슴을 핥힌 사건들이 달리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로 인해 상처는 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감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고대의 전통들은 우리의 주변 세상이 더도 덜도 아닌 우리 자신의 됨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최종적으로는 신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이 곧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과학적 증거 역시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몸을 넘어 세상으로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제럴드에게 그랬듯 많은 사람에게 성장기에서 배운 것과는 사뭇 다른 생소한 시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기운을 북돋아주죠. 제럴드는 치유 과정의 시작 단계에서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축복하고 다시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감정들은 기도가 되어 주변 세상으로 퍼져나갔죠. 그의 인간관계는 거의 즉각적으로 그의 기도를 반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지만 그와 전 아내 사이에는 건강한 우정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서도 딸들을 위해서도 잘된 일이었죠. 그 후 제럴드는 새로운 사랑과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와 그의 애인은 전 아내라면 겁이 나서 마다했을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럴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치유할 수 있었죠. 199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 끝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견뎌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죠.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을 한번 겪었다고 해서 다시 겪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어두운 밤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저편에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